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경기도 성남 분당에서 보훈 철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역술가 보훈도사입니다. 보훈이라는 호는 저에게 명리학을 사사해 주신 스승님이 지어주신 이름인데요. 은혜를 갚는다는 뜻처럼 제가 가진 지식을 많은 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마음을 항상 되새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사라는 단어가 주는 어감이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요. 유교, 불교, 도교처럼 동양의 도덕을 연구하는 사람을 가리켜 도사라고 부른답니다. 어떠세요? 낯설게 느껴지던 도사라는 호칭이 조금은 부드럽게 이해가 되셨나요?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해드리면요. 저는 삶이 힘들고 어려운 분들에게 운세 상담을 해드리는 게 천명임을 깨닫고 사주 명리학을 공부했고요. 40여 년간 보훈철학원을 운영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연구를 게을리하지 않고 매일 수련하고 있고요. 현업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 뵈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SBS 예능 런닝맨을 비롯해 황금알, 동치미, 엄지의 제왕 등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 출연과 인터뷰 등 200여 차례 출연을 해 제 지식을 나누어 드리기도 했는데요. 남은 삶 제가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들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4년 전 유튜브 채널을 오픈했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영상으로 소통한 결과 많은 구독자 가족분들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이 채널은 보훈철학원 원장인 제가 직접 운영하고요. 채널에 올라가는 영상은 사주 명리를 연구하고 철학적 사유를 하는 역술가의 관점을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철학원을 운영하며 접한 다양한 상담 사례 등을 비롯해서 사주, 장명, 궁합, 태길, 풍수 등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철학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앞으로 구독자들이 요청해 주시는 콘텐츠들도 하나 둘씩 담아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본인이나 가족들의 운세가 궁금해서 혹은 인생이 풀리지 않아 답답할 때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저를 찾아주시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역시 비슷한 마음이라 생각이 듭니다. 제 유튜브 채널의 영상 소개에서 그 답을 찾아보셔도 좋고요. 좀 더 빠르고 명쾌하게 도움을 받고 싶으면 저희 철학원을 찾아와 주셔도 좋습니다. 여기서 보훈도사 유튜브 에티켓 딱 하나가 있는데요. 저는 무엇보다도 예절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게 온 인연들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저 역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존중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데요. 종종 본인의 의견과 다르다는 이유로 악성 댓글을 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유 있는 따끔한 충고는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수정을 하도록 하지만요. 무조건적인 비방글과 조롱하는 악성 댓글은 지양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들은 댓글이나 또 전화로 문의해 주시면 늦더라도 정성스럽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채널의 보훈철학원 네이버 블로그에서도 많은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특히 매주 올리는 주간별 운세에는 제가 직접 작계를 해서 올리는 운세이니만큼 재미있게 봐주시고 댓글과 공감으로 흔적을 남겨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인연을 잇게 된 구독자님들, 구독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항상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 하시길 기도하고 있고요. 연구의 연구를 통해서 속후련하고 통쾌한 운명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참 좋아하는 문장이 있는데요. 그 문장으로 끝 인사를 대신할까 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손님이라 반갑고요. 두 번째 오신 분은 구면이라 반갑고요. 세 번째 오신 분은 단골이라 더욱 반갑고요. 네 번째 오시는 분은 가족 같아서 더욱더 반갑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양질의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